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소식입니다.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의 1위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와 세 번째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는다고 밝혔습니다. LG 에너지 솔루션은 GM과 절반씩 지분을 보유한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 엄티엄 셀즈가 제3 합작 공장 건설을 위해 총 21억 달러의 유상 증자를 결정했다고 25일 공시했습니다. 전체 투자 금액 가운데 절반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부담하며 올해부터는 오는 2026년까지 투자금을 분할 출자할 예정입니다. 얼티엄 셀즈 신규 3공장은 2025년 초 1단계 양산을 시작해 향후 연 생산 규모를 50기가와트씩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.